영전 통지나요? 내거리에서 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. 단식 8일째입니다. 이제 일주일이 넘었지만 이재명 대표 오늘도 몇 가지 행보들을 모두 소화했습니다. 특히 오늘은 단식 농성장에 이 인물이 찾아왔습니다.
혁신이가 제일 먼저 제안한 게 뭡니까? 물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입니다. 그걸 제안했는데, 근데 그러더니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제일 핵심적인 이슈는 50km 신호위반 과속 과속입니다. 그렇게 되면 검찰이 아마